정말로 육신보다도 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모든 것을 육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보다도 내세를 더 우선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을 이 땅에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으면 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똑같이 망해요. 달라야 합니다.